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연휴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길어져서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죠? 고속도로는 막바지 여름휴가까지 겹쳐서 내내 몸살을 앓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휴가철 막바지, 냇가 옆에 천막수는 줄었지만 피서객들은 그만큼 더 여유롭습니다. 홀로 물 위에 떠 망중한을 즐기는가 하면 여럿이서 내 전체를 코트 삼아 공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가는 여름이 아쉬운 수상레저 마니아들은 오늘도 강을 찾았습니다. 짜릿한 속도감을 만끽하며 물살을 가르다 보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납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광복절 연휴를 뜻깊게 마무리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항일운동가들이 겪은 모진 고초를 이해한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올해 뭐 광복 70년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이번 연휴가 끝나기 전에 아이한테 꼭 한번 데리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휴 내내 무료 개방한 고궁을 찾은 시민도 많았습니다. 소녀들은 평소 잘 입지 않던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복 대여해주는 곳 있길래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입고 오게 됐어요. 더위를 피해 영화관에도 관객들이 몰리면서 발길을 돌린 가족도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독립군을 소재로 한 영화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애들과 같이 애들도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쉽게도 오늘 좌석을 구하지 못해서. 연휴 첫날 차량 518만 대가 이용하며 역대 2위의 일일 교통량을 기록했던 전국 고속도로는 오늘도 귀경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